필리핀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백영모 선교사의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보석 석방을 위한 공판 현장을 CTS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열 통신원입니다. 지난 19일 필리핀 따이따이에 위치한 지방법원에서 백영모 선교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보석 판결 결정을 위한 마지막 공판으로 최초 백영모 선교사를 신고한 경비원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인하는 중요한 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공판은 검사 측과 백영모 선교사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의 증언이 바뀌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이어지며 백영모 선교사에게 유리한 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PRC에서 살고 있고 PRC 사람인데 더 정확한 거는 무기는 PRC가 아닌 곳에서 나왔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은 하지만 네네. 이게 뭐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네, 그렇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 백영모 선교사는 최근 수감 장소가 바뀌어 건강을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힘든 수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3차 공판에서 최종 선고일이 10월 3일로 정해지면서 백영모 선교사 석방을 위한 기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시작도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요. 그리고 전국교회에 교파를 떠나서 위에 기도해 주셨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견뎌올 수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먼데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사가 이제 좋은 결정을 곧 해야 되니까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판사를 움직여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체포와 구금으로 고통받는 백영모 선교사가 하루속히 자유의 몸이 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필리핀 따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